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 네. 네. 그것도 찬물보다는 어머나,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네. 왜 그러냐면은 따뜻한 물을 물에 네. 어머 이거 따뜻한 물로 좀 가져와 봐. 바꿔주세요. 이게 너무 차가워. 딱 영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 나 물 먹어야지. 우리가 이제 물을 먹게 되면 결국은 수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분을 섭취할 땐 또 열에너지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따뜻한 물을 먹게 되면은 그 우리 몸이 이완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확장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혈액순환들이 훨씬 더 좋죠. 차가운 것보다는. 아, 선생님, 제가 따뜻한 물을 먹은 지 7년 됐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약간 손발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서 여름에는 그냥 상온에 있는, 실온에 있는 물을 먹고 겨울에는 물이 차갑다 싶으면 렌즈에 데워 먹을 정도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제 세포들은 탱탱한 건가요? 그런가요? 탱탱하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두 분 다 막 얼굴이 도자기 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따뜻한 물에 효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도 좀 챙겨 먹고 바르고 네. 물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결국은 몸 전체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들어가서 내 몸속에서 제대로 밸런스를 유지하면 좋아요. 근데 만약 그 우리 몸에 있는 이 인체의 이런 신비한 구조가 잘못되게 되면은 물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는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간이 안 좋은 경우다. 복수가 차버리잖아요. 아, 그리고 몸이 탱탱 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찐다. 네. 그건 결국은 우리 몸에서 대사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팁은 뭐냐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네. 비타민C는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중에 왕이에요. 비타민C는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비타민C를 열심히 먹었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괜찮아요. 근데 이 그 비타민C 섭취를 이제 줄이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은 피부들이 점점 단단해져요. 왜 그러냐? 콜라겐 합성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안 먹었어. 비타민C 많이 안 드셨어요? 아우, 나 안 먹었어. 나 비타민C 먹어야 돼. 아까 전에 우리 윙크 얘기할 때도 이렇게 예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것들은 마음씨도 예뻐. 그리고 비타민C의 또 다른 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세포들을 공격해서 그렇지. 결국은 건조세포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 보면 근육이 딱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근육이에요. 갑옷이에요, 갑옷. 네, 근육이 강할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결국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활성산소가 더 많아져 갖고 또 몸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해요. 아니 근데 이게요 나이 먹으면 배가 나오거든요. 이 배를 어떻게 비타민 C 가지고 안 될까요? 그건 안 되고요. 운동법으로 해결할 것 같아요.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일반인보다 근육이 많기 때문에 가령 뭐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지방을 많은 음식을 먹어도 제 몸의 근육이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근육이 없는 분들은 그걸 태우질 못하니까 다 통장이 쌓이는 거예요. 아, 여기다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지만이 수분도 보유할 수 있고 내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운동을 제가 오늘 선우영료 선생님하고 아유, 난 해야 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예요. 균형 잡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무릎 어깨 넓이 잡으시고 팔도 어깨 넓이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 왼발을 쭉 뻗으시면 돼요. 이렇게 균형 잡으시면 안 돼. 와. 엇갈려서 X자로. 네, 엇갈려 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유 나 어렵네.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나 천천히 또 이렇게 둘. 아 너무 잘하셨네. 네. 그렇죠. 서 있는 게 안 나오니까. 여기는 뭐가 좋은 거야 이거 하면요? 이거 허리 근육 중심 근육. 제일 중요하네. 그러니까 배가 나오신 분들은 되게 보면 허리가 다 약하세요. 예. 그러니까 허리가 좋으신 내가 분들은 내가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허리가 약하구나.